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난TV 이승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입니다. 바로 여긴데요.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는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2036세대로 되어 있고 25평, 33평, 43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소형 평형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작은 평형인 25평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25평 같은 경우에는 이촌동에서 가장 수요가 많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도 수익성이 있었고, 그리고 또 갭투자를 하셔도 전혀 그렇게 손색 없는 투자처로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한가람 아파트 25평입니다. 역세권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입주를 하셔도 너무 좋지만 갭투자를 하셔도 나중에 황금성이 좋은 그런 25평입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이촌역이 이렇게 있고요. 이촌역을 보시면 이렇게 이촌역이 있죠. 이촌역은 이렇게 두 개의 입구로 나뉩니다. 그래서 4번 출구가 메인 출구고요. 3-1번 출구가 메인 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학교와 그리고 코오롱이랑 강촌으로 가는 길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촌역에서 내리시자마자 4번 출구로 나오지 않고 3-1번 출구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촌역 주변에는 한가람 아파트가 이렇게 대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따로 정문, 후문이 있지 않고 동마다 바리케이트가 있어서 동마다 입구마다 그리고 보안요원이 있습니다. 2036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래량은 가장 많은 단지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216동이라고 한 이촌역에서 가장 가까운 동입니다. 이촌역에서 도보로 한 2분, 3분 거리면은 바로 이촌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동이고요. 그 중에서도 고층, 그리고 수리가 너무나도 잘돼 있는 그런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수리가 너무나도 잘돼 있고,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전세가도 6억 4천 정도 들어있거든요. 요즘 시세는 7억이지만, 그래도 6억 4천이면은, 그래도 전세 가격이 잘 들어가 있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수리를 보시면은 정말 갭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전혀 손색 없는 내부 상태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가 먼저 거실이고요. 거실과 주방이 함께 구성이 돼 있고요. 이런 수리는 찾기가 어려워요. 사실 정말 이런 수리를 찾는 분들은 여기에 입주하시는 세입자분들은 너무나도 축복받은 거죠. 그리고 입구 현관이 이렇게 있고요.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현관이 있고 신발장도 이렇게 단띄움을 해가지고 밑에도 신발 넣을 수 있도록 했고, 제가 봤을 땐 여기 밑에도 아마 간접조명이 나올 것 같은데 사진상으로 안 나왔고요. 그리고 주방에 싱크대 상부장 안쪽에 간접조명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아일랜드 식탁이 굉장히 넓네요. 그리고 냉장고장도 있고 전부 다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요새 인테리어를 하면 위에 원형 매입 등을 많이 넣죠. 이 집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갭투자로 구매하셨다가 나중에 입주하셔도 정말 손색 없는 그런 집이죠. 확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샤시가 모두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이 되어 있는 샤시 모두 잘 되어 있는 그런 구조고요. 요새 너무나도 트렌디한 살짝 TV 공간을 타공해 놨고, 그리고 너무나도 센스 있는 주방에서, 여기 뭔가요? 이거 유리 파티션이죠. 주방에서 이쪽으로, 여기 원래는 벽이 있거든요. 콘크리트 벽을 무너뜨리고 유리 파티션을 놨네요. 그러면은 막혀 보이지도 않고 주방에 음식할 때도 튀지도 않고 개방감이 있어 보이고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식기세척기는 지금 현재 세입자가 넣고 거주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고요. 확장하면은 요 공간이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요 공간을 마감을 문짝으로 했고요. 그리고 바닥은 강마루인데, 제가 볼땐 강마루인데 넓은 강마루로 했고요. 전체적인 화이트 스타일로 했고, 안방도 샤시를 바꿔 놨네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고요. 거실도 되어 있었나요? 거실도 되어 있었죠. 거실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을 댔기 때문에 나중에 전세로 구입하셨다가 나중에 입주하실 때는 너무나도 좋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리가 너무나도 잘돼 있는 물건을 갭투자로 매입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고,
이런 물건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의 물건은 정말 흔치 않고요. 그리고 216동은 이촌역에서 정말 가까운 동이거든요. 그래서 도보로 이동하실 때도 너무나도 좋고, 여기 센스 있게 보시면 센스 있는 인테리어가 수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을 했잖아요. 시스템 에어컨을 한 공간에 벽을 따로 타공하지 않고 타공 부위가 보이지 않도록 에어컨 실외기를 위쪽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딱 봐도 타공 부위가 보이지 않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집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작은 방에는 이렇게 옷장도 짜놔서 너무나도 좋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좋고, 그리고 샤시도 모두 다 바뀌어져 있고 방범창도 되어 있네요. 그리고 화장실도 너무나도 트렌디하게 잘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쪽에 타공을 해놔서 샴푸나 그런 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됐고요. 욕조랑 세면대,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변기까지 너무나도 센스 있는 수리가 되어 있는 집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정말 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 강력 추천드리고, 18억 5천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비를 감안하셨을 때는 이촌역에서 바로 가까이 있고 또 전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맞출 때 고민된다, 그리고 리스크 있다 라는 생각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전세금을 뺀 나머지를 후순위를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리 전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대출 규제가 조금 풀린 은행도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도 대출이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조금 모자라신 부분들은 후순위로도, 전세금을 제외하고 후순위로 조금 차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촌동의 25평,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가람 아파트 중에서는 강력 추천하는 물건이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가나안TV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나안TV 이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